안녕하세요. 굿모닝이에요. 일하는데 이제 아직 씻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제 팩하고 자가지고 지금 여기가 막 때처럼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왔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게 심플한 그런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빨리 저는 지금 가족들이 밖에서 호텔에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요. 저는 지금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도 닦아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좀 닦아내줄게요. 여러분, 저 지금 마이크 쓰고 있어요. 좀 다르려나? 이렇게 닦아내주고, 손도 좀 닦아내서, 스킨을 손에 덜어가지고, 한번 더. 여기 바로 앞에 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힐링하는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 스킨은 처음에 사용할 때는 닦아내는 용도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용도는 좀, 수분감을 흡수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필로소피의 테이크 어딥 브레스라는 제품인데, 산소 수분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미세먼지가 아주 장난이 아니라는데,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졌다가 나은 지 별로 안 됐거든요. 뭐였지? 보리 추출물이 산소를 머금고 있어가지고 좀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나 생기를 잃은 피부? 스트레스 받은 피부에 생기하고 활력을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수분 젤 같은 크림인데 이상하게 바르면 쫀득쫀득해져요, 피부가. 저는 사실 필로소피라는 브랜드가 향수가 유명해서 알고 있던 브랜드였거든요. 향수가 어디 있을 텐데? 이 향수 때문에 알게 된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스킨케어도 굉장히 신경 써서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이 제품은 수분감이나 농도가 딱 뭐라고 해야 되지? 건성이나 지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중간쯤이기 때문에 너무 호불호 갈리지 않고 딱 적당하게 쓸수 있을 정도? 젤 같은 제형치고는 굉장히 쫀쫀하게 표현되는 크림이어가지고. 그 다음은 아이크림. 아이크림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단지형으로 나오는 제형보다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나오는 제형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꼭눈 주위만이 아니라 주름이 자주 생기는 뭐 입술이나 아니면 팔자주름 이런 곳을 주위에서 발라줄 거예요. 요즘 미세먼지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서울에 있을 때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다가 많이 괜찮아져서 이제 제주도를 좀 왔는데, 확실히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그렇게 막좀 높이 올라가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스킨케어 쪽에서도 미세먼지를 포인트로 해서 나오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 막아주는 선크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런 미세먼지에 도움되는 크림 같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를 포인트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은 이제 선크림! 생각해보니까 저 이때까지 거울을 안 보면서
발랐어요. 발림성이 짱인데? 근데 막 여기 다 뭉쳐있는 거 아니야?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진짜 선크림은 필수예요. 아 진짜 좋다. 여행을 오니까 확실히 좋네요. 제가 맨날 해외나 이런 데를 가도 뭔가 일적으로 즐겼지 진짜 막 약간 힐링, 휴식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확실히 좋네요. 그 다음은 컬러 베이스. 조금 고민을 했어요. 컬러 베이스는 아무래도 제주도에 왔고 화사해야 되니까 피치빛을 써줄까 아니면은 원래 내 톤에 맞는 이 퍼플을 써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선 나의 단점부터 좀 교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라벤더 색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저는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이런 날씨를 생각하고 옷을 챙겨왔는데 굉장히 추워요. 여기가 바다 앞에 호텔이어가지고 더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워요. 지금 피부 발라놓은 컬러 베이스 제품도 쫀쫀하게 올라가는 제품인데 제가 아까 크림도 쫀쫀하다고 해서 그런지 피부가 지금 굉장히 쫀쫀합니다. 그 다음은 이 제품. 이거는 한국에 나오지 않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필로소피에서 그냥 수분크림 보내주시면서 써보시라고 보내줬어요. 이렇게 우선은 좀 손으로 덜어가지고 가지고 온 스펀지로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 톤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컨실러를 안 가져왔어. 컨실러 브러쉬를 안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고체 타입을 쓰려고 했지만 리퀴드 타입을 올려주고요. 이거는 에스쁘아의 테이핑 컨실러 롱이에요. 좋아요. 뭐 커버력이나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나 본연의 기능인 뭐 커버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너짐도 저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무너짐이 예쁘게 무너지진 하지만 완벽하진 않은? 근데 뭐 커버력이나 밀착력 이런 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색상이 잘 나와가지고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근데 제주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도 않고 오히려 좀 건조해가지고 얇게만 여기 뭐 눈가나 여기 턱 라인 뭐 이 정도만? 그리고 먼저 오늘은 쉐딩을 구렛나루 또 해서 항상 같이 이런 좀 조그만 쉐딩 브러쉬로 조금 더 진한 색깔을 위주로 구렛나루 부분하고 이 라인들 이게 턱 라인에 칠해주는 게 아니라 턱과 딱 목 사이에 바로 밑에 쪽에 이렇게 해주면 그림자가 많이 들어가 보이면서 턱이 굉장히 또렷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색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썹은 스크류브러쉬로 살짝 결 정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줍니다. 먼저 연한 색으로 그리고 싶은 눈썹에 전체적인 그냥 라인은 또렷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색감과 그리고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조금 밝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이 색으로 한30% 그려놓고 조금 더 짙은 색으로 70%를 그렸다면 오늘은 이걸로 60%를 그리고 40%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잡아줄 거예요. 브로우 마스카라. 색을 좀 완벽하게 입히고 싶으면은 저처럼 뒤에서 한번 쓸었다가 다시 앞으로 결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나는 완전 블랙에서 완전 밝은 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만 바꿔주고 싶으면은 앞에서 뒤로만 쓸어도 돼요.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용했던 이 가벼운 그냥 기본적인 음영을 줄수 있는 컬러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코 이렇게 눈썹 뼈 쪽까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눈썹 뼈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으로 선 외워주고요. 그리고 브라운으로 오늘은 어떡해! 어떡해요? 안 나와, 없어, 어떡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브라운 라이너로 꼬리를 빼주고요. 평상시보다는 라인이 조금 도톰하게. 굉장히 짙은 브라운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주는 느낌으로 해변에선 코코넛 색상으로 이 위에를 넓게 덮어줄 거예요. 이게 거의 무쌍 메이크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한번더 가볍게. 그리고 뷰러. 마스카라. 오늘은 섀도우에 또렷함이 없기 때문에 속눈썹에 포인트를 주고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많이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블러셔는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 제품도 같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아마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상큼하게 기존의 볼 위쪽에 이 정도? 그리고 파우더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줬고 입술은 문릿 이제 옷을 먼저 갈아입고 올 건데 아 지금 제주도 날씨가 약간 있잖아요 베란다 테라스로 보기에는 굉장히 밝은데, 막상 나가면 추운? 그런 날씨여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브이넥, 꽃무늬? 블라우스랑, 아니면 이런 초록색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가 더 낫겠죠? 왜냐면은, 꽃밭에 갈 건데, 꽃무늬 패턴을 입으면? 너무 심할 것 같아. 머리는 오늘, 삐삐머리를 해줄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 닦는 거는 그냥 떼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제 풀면 띠용 좌회전을 하면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끝! 이제 진짜 나왔어요. 이제 구경하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와!